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샬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설명합니다. 1장에서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2장으로 넘어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축복했는지 포커스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하나님은 섬세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든 후에 창조의 더 놀라운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드십니다. 동물을 만들 때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흙으로 동물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동물을 모두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데 2장에서는 동물을 만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새와 짐승을 만드시죠. 동물은 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도 물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만들 때는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듭니다. 창세기 6장 19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동물을 모두 이끌어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아멘.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동시에 흙으로 만들어져서 자연 생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암컷과 수컷의 생리현상으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원리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만든 거죠. 인간이 암컷과 수컷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암컷과 수컷만으로 생각하고 동물처럼 진화론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 생물이다 이거죠. 여기서 나온 인간이 바로 클론, 복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된다는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자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생산기능으로 보는 거죠. 아기 낳는 기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은 상품화되어 왔습니다. 번식 기능으로 간주했던 거죠. 인격도 무시되었고 인간됨도 무시되었습니다. 여자를 종으로 여기고 학대했습니다. 부부관계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무시할 때 옵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격이나 양심이나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했지만 그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담은 총각입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고 있을 때 뭘 했을까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동물입니다. 여자를 주기 전에 먼저 동물과 친하게 하셨죠.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재미있는 이름이 참 많이 있죠. 옛날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특히 옛날에는 또 남자아이를 낳기를 바래가지고 남자아이가 나올 때까지 낳았죠. 계속 딸만 낳다가 마지막에 이제 남자애를 낳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달그마. 이름. 이게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박달그만이라는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딸 그만 낳으라고 하는 거죠.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짓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최초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박달그만 이런 것처럼 특성에 따라 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찰을 잘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같은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수천 종의 동물 이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담은 대단한 지혜와 창조력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의 뜻이 좋아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르기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동물 이름이 참 그 뜻과 부르기도 참 좋죠. 토끼는 토끼같이 느껴지고 곰은 정말 곰같이 느껴지고 쥐는 정말 쥐 같습니다. 그 이름과 느낌이 참 지혜롭죠. 원숭이를 보고 곰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토끼를 보고 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담은 이처럼 아주 지혜롭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것이 이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어주었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가 끝난 후에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직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크게 느낀 게 있죠.
동물들은 모두 암놈, 순놈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짝을 이루고 사는데 자기만 짝이 없다는 생각 들었겠죠. 당연히 그는 혼자였습니다. 마땅히 자기에게도 동물에게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도 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지혜로운 아담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고 계셨어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둘 다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도 암컷과 수컷 동물이 되었겠죠. 사람은 인격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부는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 네가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 라고 묻는 거죠.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받아들이면 결혼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오랜 시간 동안 여자를 기다리고 여자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아주 인격적인 배려를 가지고 만드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여자를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취급합니다.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전 세계의 종교와 문화 속에 퍼져 있습니다. 여자를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해놓고 막상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모했던 마음은 6개월을 못 갑니다. 온 세상의 이 문화 속에 또 종교 속에 보면 여자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옛날에 저도 기억이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와 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서 먹었어요. 아니면 부엌에서 그냥 먹는다든가. 왜 그러는지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말을 하죠. 어대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참 큰 죄인이니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잘못되었거나 나쁘다고 또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미완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미완성입니다. 여자가 있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기로 결정하죠. 여자는 종이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자기가 돈을 벌고 힘도 세기 때문에 여자를 종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다루죠. 창조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끼리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여자끼리만 살아도 안 됩니다.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것, 남자끼리 결혼해서 성생활하는 것은 큰 죄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동물은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키워줘야 합니다.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받아들이게 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단순히 번식의 도구나 성적 대상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가정의 위기는 여자를 잘못 생각하고 다루는 데 있습니다. 만일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대하기만 한다면 가정은 천국처럼 될 것이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18절에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의 부속품이나 종속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미완성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여자는 여러분의, 특히 남성분들의 완성품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여자를 만든 재료가 남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훨씬 재료가 좋죠? 말하자면 남자는 1차 가공품이고 여자는 2차 가공품이라는 겁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 여자가 훨씬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격이나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좀 동물적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첫 번째,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여자 만드는 재료로 써야 됐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수술할 때 마취하죠. 마취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납니다. 여자는 이렇게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재료를 아담의 다리나 머리에서 가져오지 않고 옆구리인 갈비뼈에서 가져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갈비뼈라는 단어 구약에서 35번이 나오는데 본문과 같이 갈비뼈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옆구리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위치는 남자의 옆구리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본적은 남자의 옆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은 자기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픈 게 아니라 남자가 아픈 겁니다. 여자를 학대하면 남자가 외로워져요.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동료이며 친구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만든 상품이 제일 좋죠.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 여자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끌고 아담에게로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눈 맞아서 그냥 삽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고 죽이고 이혼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이혼할 때는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인간은 마치 못이 가득 박힌 자루와 같습니다. 못이 가득 담긴 자루는 서로 부딪히면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스펀지가 필요한 거죠. 그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고 남자에게로 갑니다. 여자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인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보다 말이 많죠?
하루에 50번도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도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골고루 섞어서 해야 됩니다. 여자는 칭찬하면 꽃이 핍니다. 여자를 칭찬하면 식사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집이 깨끗해지고 꽃도 생기죠. 가정의 비밀, 부부 생활의 비밀,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창조의 꽃으로서 이렇게 귀한 여성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